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거를 사실 산 지가 한 6개월 전에 산것 같은데, 6개월 맞나? 하여튼, 겨울에 샀으니까, 적어도 6개월, 7개월, 6개월 뭐야, 8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가지고 리뷰를 하겠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리뷰를 못했어요. 그 시기를 놓쳤던 이제 부분인데, 아직 그 뭐냐 이제 또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사실 이제 또 이제 저녁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완연한 저는 가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창 저녁에도 축구를 하고 풋살도 하고 운동을 할 시기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디다스에서 나온 그 하이드로탑 2021년 제품이고요. 이 지금 빨간색에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이 일본 그 국가대표가 쓰고 있는 21년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쓰고 있죠. 월드컵 전까지. 쓰고 있는 버전의, 그러니까 트레이닝용 하이드로탑과 제품이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다가 일본 팀들이 그 자기네 그 로고하고 스폰서를 해가지고 기린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품을 그 가서 보니까 그 디테일이나 나머지가 다 똑같고, 단지 여기에 스폰서가 붙어 있고, 그 탭에 읽어서 봤는데 이 제품이 UK 아디다스 리미티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 옷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 일단 제 짐작이긴 하지만은 그이 제품이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저도 그 봉커님을 통해서 레플리카룸을 통해서 구입하긴 했는데 옷이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리고 뭐가 이게 옷이 좋을까 하면서 궁금해서 그거를 제가 사게 된 것도 있는데, 그리고 빨간색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제품을 샀는데 확실히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한국에는 사실 뭐 요새 나이키도 그렇지만 아디다스 똑같이 트레이닝이라든지 그 트레이닝 킷들 관련된 것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뭐 제품 마음 먹고 사려고 하면 지금은 다 해외 쪽에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 대행을 통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이세 가지 목중 하나를 통해서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데 일단 하이드로탑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자체가 바깥의 외부로부터의 바람이나 그 체온을 저해하는 요소로부터 외부에 지금 보시면 소재 자체가 쉘이란 형태로 돼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로서의 소재가 쓰여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할때 바람으로 외부에서부터 그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체온을 유지시켜줄 보온성의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게 전면부에는 보시면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기모 제품이라고 하는 플리스가 쓰여 있고 등 뒤에는 이거 같은 육각형으로 이게 지금 은색 이 부분이 발열 그거에 관련된 소재인지 아니면 그 뭐지? 쉘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은색과 뒤에가 돼 있고 앞부분은 보통 바람을 많이 받고 땀이 많이 흘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뭐지? 그 열을 발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기모를 넣은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기본적으로 여기 밖에 보여지는 이 우분의 형태의 천들은 전부 다 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람을 막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합니다.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겨울용 제품으로서 제가 느끼는 되게 그 퀄리티가 좋고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제품들로 봐서 겨울용 제품이 나이키 실드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퓨마에서 나오는데 퓨마에서는 제품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플리스의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거나 트레이닝 탑이 나오는데 트레이닝 탑 같은 경우는 이제 기모가 아니라 니트 소재라든지 그러니까 좀더이 플리스보다는 얇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보온성이 사실 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제가 입으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가 기모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플리스 두 개, 플리스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실드 형태로 두터운 걸 입으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기모가 있는 대신에 기모가 두터워요. 그리고 보통 이 밖에 쉘 형태라든지 우분 형태의 소재하고 안에 기모가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뛸 당시에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체온을 보온해주는데, 보온해서 몸에 안에서 체온이 올라가면 가장 큰 문제가 겨울에 힘든 게 땀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사실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언더아머 쪽 베이스 레이어가 좋은 이유가 땀이 나면 땀을 자연스럽게 그 베이스 레이어가
그러니까 그 뭐냐 이름 콜드기어 콜드기어 온다면 콜드기어 땀을 잘 흡수해서 피부 바깥으로 땀을 빠르게 건조시켜서 피부가 계속 쾌적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거든요. 근데 그 땀이 밖에 나왔을 때 보통은 두꺼운 기모라든지 나이키 쉴드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 이게 같이 두텁게 붙어 있다 보니까 기모가 여기 땀이 맺히면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야 땀이 차가지고 이게 되게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 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기모로 얇은 이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 바깥에 우분 형태로 레이어가 있어서 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기모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 안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그 은색 색깔의 이걸로 돼 있네요. 기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안에 공간이 있는 것 때문에 땀이 여기 맺히면 땀이 자연스럽게 건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안에서 땀이 나거나 열이 났을 때그 자연스러운 공간 내부에서 공간으로 인해서 벤틸레이션이 생기는 것 때문에 입었을 때 착화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뛰면서도 땀이 나는 중간중간에 이게 답답함이나 그 불쾌함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입어본, 그리고 여태까지 입어본 겨울용 그 플리스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외부에 찬 바람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 왜냐면 찬 바람, 땀이 났을 때찬 바람이 계속 부딪히면 이 체온이 내려가면서 땀이 식으면서 내 체온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춥잖아요. 그 부분을 잘 막아주는 부분이라 굉장히 그런 부분에 디자인이 잘돼 있고 소재의 그 뭐냐 배치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형태의 이제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육각형 형태의 동그란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턴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땀이 났을 때 이렇게 패턴으로 실밥이 돼 있어야지 피부에 이게 땀이 난 상태에 달라붙었을 때 안에 이 안에 공간이 생기고 이 패턴으로 인해서 땀과 이 옷의 접촉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면적이 안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입었을 때그 실제로 좀 추운 날씨라든지 사실 지금에 또 리뷰하는 이유가 지금 저녁에 쌀쌀한 날씨부터 입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제품이 그렇게 돼 있고 간단하게 디테일을 보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리가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어깨라든지 기본 몸통은 일자로 돼 있어서 일자 패턴으로 큰 패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부분이 가랑이, 그러니까 겨드랑이 부분을 좀 편하게 움직이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으로 패턴에 큰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어깨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어깨 이쪽 위쪽 부분은 걸림이 없이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게 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는 이 패턴을 더 잘라서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양을 만든 패턴 자체도 팔이 움직이는 모양으로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디자인 자체를 고려한 패턴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항상 저는 제가 좀 이제 클래식, 그래.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보리가 있는 형태가 좋아요. 왜냐면 겨울에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핑크홀이 있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것도 있긴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 장갑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갑이 약간은 두껍단 말이에요. 그리고 핑크홀이 있거나 손가락을 놓고 장갑을 또 끼고 그러면 그게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핑크홀은 기본적으로 기니까 그 부분이 장갑 낄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 시보리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었을 때딱 떨어져서 그 부분이 밀착감을 주는 느낌도 좋고, 밑에를 또 보자면, 여기 밑에는 조인끈으로 이렇게 왼쪽에 하단부에 있고요. 끈을 조여서, 끈을 뭐지, 하단을 조여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할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불편해서 이걸 잘 줄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너무 추우면, 물론 이제 잠그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디테일 같은 게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뭐냐, 조인끈이 흔들리지 않게 고리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형태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의 디테일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그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이 이제 하이드로타 자체가 사선으로 돼 있는 목, 여기. 근데 이게 저는 근데 그것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 하프집업. 하프집업으로 돼 있어서 정면으로 이렇게 2분의 1돼 있는 것보단 그거는 여기 목에 계속 걸리게 돼가지고 그 부분은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퍼가 옆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닌데 하프집업보단 편한데 이거 자체가 약간 걸리적거린 느낌? 적응하는데 약간 시간은 걸린 느낌? 그런 느낌 빼놓고는 뭐 전부 다 괜찮다. 그래서 혹시라도 왜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 겨울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품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제품을 통해서 또 운동할 때 쾌적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리뷰해본 제품은 2021년도 아디다스 하이드로탑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겨울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입을 수 있는 플리스와 함께 안에 바깥에 바람을 막아줘서 써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필요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에 사이즈하고 그걸 알려드려야겠네요. 저는 이게 US 사이즈로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맞나? 스몰 사이즈? 등지? 네, 맞습니다. 보면 스몰 사이즈고, 그 재팬으로 보면 예, 미디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스몰 사이즈, 재팬으로 미디움. 한국이 보통 이제 재팬 사이즈 따라가죠. 미디움이고, 재팬 미디움이면 95인데 스몰이면 90인가? 하여간 이게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체감상 이게 재팬 한 L 정도로 느껴지는데 100으로. 그리고 사이즈를 입어봐 드리면, 네, 하이드로탑을 해서 이 스몰 사이즈가 저한테 이런 느낌입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이거를 완전히 잠그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잠글 수 있긴 한데 목에 압박감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답답해가지고 셰프랑 입으면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아마 진짜 추운 겨울에 입으면 여기 내거머를 따로 해야겠죠. 아, 벌써 땀난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170에 지금 70 맞나? 70 맞다. 71kg 정도 지금 나가는데, 72다. 72? 72 정도 나가는데, 보시면 이제 어깨나 여기 부분에 이렇게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돌렸을 때 불편함이 없고, 길이도 이 정도로 딱 맞고, 네. 그 기장도 이 정도 돼서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봤을 땐 저보다 뭐 가슴이나 상체가 더 두터우신 분들은 한 치수 더 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이 제품을 어디선가 통해서 구하실 수 있으면 저는 꼭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오늘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그 일본 홈 어센틱이 새로 나왔길래 너무 예뻐가지고 구경하다가 카모 가서 봤더니 이 제품이 이제 똑같은 건데 스폰서 버전에서 일본 제품 같은 경우가 할인해서 팔았었더라고요. 한 4만엔인가? 사이즈가 아마 브로큰 돼서 뭐 몇 개 안 남았던 거겠죠. 그거 같은 경우가 있길래 아 이거 이제 리뷰해야지 이래서 리뷰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겨울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해서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